우리 민족의 중흥을 다짐한 제6대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 세도를 맞이했습니다. 이 땅의 보리고개를 몰아내고 가뭄 없는 농촌에서 끝내는 가난을 몰아내어 자립경제로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만이 소원이라고 한 박 대통령은 오늘도 조국의 내일을 그리면서 농촌과 공장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확인 행정의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다. 가는 곳마다 공장이 들어서고 세계 3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된 지난 3년간의 발전은 연평균 14% 이상으로 성장해 했습니다. 1인당 국민소득은 67년에 144달러에서 195달러로 상승했고 수출고는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르렀으며 20억 달러 수출도 머지않게 됐습니다. 특히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석유화학공업센터와 종합제철 및 전원개발 등 4대 사업을 크게 일구었던 것입니다. 박 대통령은 자주정신, 자립경제, 자주국방을 기조로 이 나라를 영도하고 있는데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농공평진책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30여 개 국가 중에서 제3위를 기록했으므로 우리 경제가 이룩한 경제개발의 성과는 60년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.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자립경제 실현에 다가서고 박 대통령의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과 한호,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도자로 부각됐으며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안보에도 크게 공헌한 사실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 박 대통령은 또 북한 괴뢰가 소위 남침의 결정적인 해라고 호언하는 71년에 대비해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주각군의 획득 등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예비군의 발족으로 대남 간첩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월남 파병과 더불어 군사면에 있어서의 박 대통령의 2대 영단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. 한편 북한 괴뢰 계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공비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 것은 근대화 작업의 완수를 위해서 그리고 무력에 의한 동의를 원하지 않는 우리 60만 대군이 최대한의 차질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어 볼 수 있습니다.